엄마! 야 19번 슈가 이거 아니지! 원래 19번 여러분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진짜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와 나 이거 분석한 순간 와 이거 진짜 욕 뒤지게 먹겠구나. 진짜 은폐다. 네 반갑습니다. 리얼 오감 영어 들으면 오수라고 할 뻔 영어 여러분의 등산 메이트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영어인데요. 영어 일단 내가 봤을 때는 9월보다 쉬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살짝 조금 더러워요. 이거 얘기하는 거 맞아? 슈베할라마? 이렇게 약간 손찌검을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좀 틀을 깨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들. 9월만큼의 난이도는 아니었으니까 실제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 있다. 왜냐면 이미 뚝배기가 날아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자 일단 페어웰컴 뭐야? 적당히 하세요. 이미 애들 재수라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왜 웰컴이야? 어디가? 왜 갑자기 강남대상하고 연회장으로 바뀌었어? 마이크가 하나면 되는데 이게 두 개라고? 그래 왜 뒤에 풍선 세 개야? 재수 삼수를 뭔가 상징화하는 그런 객관적 상징물이 나와줌으로써 수험생들로 하려고 눈물을 좀 머금게 만들었다. 인정? 자 놓아도록 하겠습니다. 16, 17 여러분들 주제 깔고 first. 자 이거 자료화면 보시죠. 언급이 시작되는 요 접속부사의 바로 앞문장이 주제야. 다시 수능 때 first 나오잖아? 그러면 그 전에 들었던 거 가지고 찍어 주제. 그렇죠. 자 여러분들 9평 모의고사 리뷰 때 말씀드렸죠? first 직전이 바로 주제. 자 일단 18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8번 ask you to deliver a special lecture at the workshop scheduled for next month. 야 와가지고 특강 좀 해줘. 야 2번 과학교사 워크숍 특강을 부탁하려고. 18번 2번 정답이었습니다. 19번 엄마! 야 19번 슈가 이거 아니지! 원래 19번 여러분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진짜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엔티스페이션? 기대? 이블린 왜 갑자기 기대감? 야 KD500이야? 왜 기대감에 차? 이러면 안 되는데? Unsuccessful 슈가 이거 뭐야? 갑자기 side 어? 아 이블린 이러면 안 돼! What a waste of time! 와 나 이거 분석하는 순간 와 이거 진짜 욕 뒤지게 먹겠구나. 진짜 은폐다. 여러분 진짜 들으면 오수한 영어야. 교육적이야. 돼 데이비드가 갑자기 슈가 기뻤다가 자료하면 왜 이상한 거야? 여러분 힘들어질 거야? 그걸 평가원이 바라겠니? 바란다고 느낄 수 하지만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무조건 마풀이야. 육모 구모 다 뒤져봐. 하지마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닥쳐! 입 다물어 그 입 열지마! Hopeful to disappointed. 지금까지의 기조를 완벽하게 뒤집는 평가원의 이 판단. 야 이거 진짜 나 영어 강사였잖아? 바로 은퇴했다 진짜 여러분들. 김민우 선생님의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바로 나 서비스 종료야. 와 전 강사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인정? 자 20번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사실은 뭐 주장이고 주장하는 워딩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주장하는 워딩. 자 근데 뭐 있죠? 강력한 워딩? Not but. 이번에 개중했어. Not but. 자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 big is not blah blah. But with a third, 완전한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s own goal and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 때 매우 중요하다. 정답 보겠습니다. 3번 인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뭐냐면 대표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전문가가 좋다가 안 좋다가 계속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인정? Spectrum에 lead to ignorance 이면 다른 분야는 무시한데 어? 그럼 전문가 안 좋아. 무지성 맞불러들 저격이야. 굴을 좀 세밀하게 독해하지 않은 친구들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맥락을 잘 이어가세요. So our trust needs to be 자 신뢰는 어디다 갖다 박아야 돼? limited and focused 제한적이고 집중돼야 되고 it needs to be particular 특정적이어야 되고 그죠?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 지정돼야 되고 그 무조건 끝까지 뭐야? 전문가들이 그래도 전문 지식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개쏠쏠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한 독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4번 좀 독특했어요. 약간 교육청 같았어. but 올해 수능 영어 but however 집중해라 요거 많이 느꼈을 거야. 풀 때 요거 많이 도움 됐을 것 같아. repair continue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 수리 자체가 되게 많은 이해도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but 두 번 못 잡았어?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자 수리 자체가 손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정답 몇 번? 1번이었습니다 현대까지 와서도 수리가 졸라 중요하다 이 감성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뒤에부터 읽었어 안 읽었어? 결국 5번 4번에서 멈춘다? 여기까지 미미도 나온다니까 진짜로 얘들 맞잖아. 아, 이거 이제 함부로 얘기 안 할게요.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난 몰라. 4번 나올 거야 라고 할 뻔. 자 26번 건축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다. did not give up 정답 3번 두 달 동안 지낼 예정이다. for 2 weeks 정답 4번 참가비 아침 식사 포함 된다. Breakfast included. 정답 3번. What? What 뒤에 완전 불완전. 슈마 미미미누야. 자료화면 보시죠. 뒤에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먼저 체크를 했는데 완전하면 뭐야? 돼? 뒤에 봤는데 불완전해. 그럼 앞에 봐. 앞에 봤을 때 명사가 없다. 그럼 What? 진짜 여러분들 맞잖아. 내가 What 하고 돼.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주어 should be 서술어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어?
보세요 여러분들.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여기까지 하나에 또 절이 돼야겠네. 명사 절이 돼야겠네. 뭐겠습니까? What이 아니라 that. 정답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9번 what that. 자 30번 가겠습니다. 주제 however. 중요해 안 중요해? However. 어? 유기농 졸라 좋은데? 안 좋아. 꺾었어. 기존 통념을 반대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평가원이 알려준 단어들 답에 결정적이라니까. 친환경적 거름. 뭐야? Organic. Green manure. Organic. 어? Organic 안 좋은데? Benefits. No? 정답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31, 32는 정말 쉬웠고요. 33, 34가 조금 어려웠다. 자 31번. 유머에 대한 얘기예요. 유머가 뭐야? 사실이 아니라도 재밌으면 재밌는 거 아니야. As long as something is funny. 뭐가 졸라 재밌을 때 We are for the moment not concerned with. 자 관련시키지 않네. Whether it, 그게 인지 아닌지. It is real or fictional. 그것이 사실이든 구라이든 상관이 없어. True or false. The creator of humor.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putting ideas into people's heads for the pleasure. 기쁨만 갖다 박으면 돼. Those ideas will be. 자 그 컨텐츠가 주는 재미 조회수만 갖다 박으면 돼. Not to provide 사실 information. 정답 몇 번? 1번 accurate. 정확한 정교한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 32가 약간 유튜브스러워. 왜냐면 뉴스 가짜뉴스 저격이야. 봐봐. 자 빈칸이 초반부에 있다. 주체 보세요. 뉴스. 뉴스차. 뉴스 뉴스 뉴스. Contemporary news construction. 주체 잡고 그 뒤에 서술을 꽂아 넣어. 봐봐. Has come to rely on an increased use of faster editing tempos. 편집 템포가 빨라. Faster editing tempos. 유튜브잖아. 편집 템포가 빠르다. 유튜브잖아. Flash your presentational styles. 뿅뿅뿅. 야 이거 감스트 TV잖아. 맞잖아 얘들아. 맞잖아. Boom boom boom. Increasing the use of logos. 장사의 신 광고 멘트. 컴마왕 컴마왕. Sound bites. Rapid visual and star quality of news readers. 요즘 뉴스는 휘황찬란하고 막 꾸미고 시각적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 정답 몇 번? Verbal and visual idioms are most of at risk. 이게 단어가 좀 어렵죠. 표현 양식이란 말입니다. 정답 5번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 33번은 어렵진 않았는데 소거를 좀 해야 돼. 왜냐면 여기 들어오는 게 막 느낌이 안 와요. 소거를 하면 돼. Actors 빈칸 초음은 뭐라 했어? 주체 잡아라 했지. 어 액터 어딨지? 없어. 미니 개새끼. 자 이러지 말고 Actors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 유저야 유저. Importance of democratic decision process and dialogue. Users! 중요하다. 자 문제 해결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서로서로 토론하고요. 자기만의 규칙을 고안하기 위해서 허락됐고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합니다. 정답 몇 번? Participate in decision. 결정하고 고민하고 그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인정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어려워요. 어려운데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Not but. Not but 구조를 몰랐다고 얘들아? 너무 아쉽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알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봐봐. 증식이라 나와있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평가에서 단어 흔하게 안 줘요. 증식이 졸라 중요한 단어 알겠어? 표상을 증식하는데 슈발번 개소리야. 말자하셔. 근데 글을 계속 읽어봐. 글이 한 줄이니? 아니잖아. 글이 여러 줄이야. 그럼 믿고 읽어봐. Variety set of representation. 어? 표상이 점점 다양해진다고? 증식 점점 많아지네? 느낌 왔다. 그래 그래 많아져. 늘어나. 오케이. Not but 또 나왔어. 슈발. 심지어 여기는 Not not but 이게 어떻게 오답률이야. 난 진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한계를 느껴요. Explosion of possible points of view. 증식 이거 직스군까지 가네? 말자에서 직스까지. 역사적인 통찰, 역사적인 표상은 절대적인 진리로 집중된다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둔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셨어? May indeed be regarded by outside 왕따라고 취급받는데 이거는 너 개소리 짓거리지 마 이렇게 취급받는데 as a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a continuous questioning. 여기서 틀렸어야 돼. 여기서 거의 1번 3번 간 거 인정? 다양한 가능성을 빈칸에 넣으면 안 돼. 왜? question 뜻이 뭐야? 의심하다잖아. 다양한 가능성을 의심하면 안 되지. 절대적 진리를 의심해야지. 그치? 절대적인 정확성, 진리. 너무 깔끔하다.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을 계속 의심하는 거죠, 연속적으로. 정답 정확하게 몇 번? 2번. 와, 저는 이 seemingly의 단어에서 지렸어. 이게 평가원이구나. 글 자체가 졸라 어렵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졸라 쉬웠어. 비즈니스 이제 통합해야 돼. 어, 뭐야. 카카오 엔터 상장한다며? Many major companies are for fundamentally changing their business models by focusing on profitable units and cutting off less profit. 어? 이득 있는 건 자르고 이득 없는 건 버려야지. 오케이 손절 쳐야지. 4번 정답. 자 전혀 관련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서 삽입 할 만 많습니다. 순서는 쉬웠어. 삽입이 어려웠어. 순서 특 악으로 깡으로 지시어하고 접속사를 안 주려고 졸라 노력해. 인정? 이제 평가하기 순서에서 뭐 thus, however, but, he, this, this 그러나 흔적은 남겨 얘들아. 요즘 트렌드가 내용으로 엮어 있는 거 맞아. 근데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도 이걸 찾으면서 확신을 얻었거든요. Such great taxes! 그러한 친환경적 세금이. 자 세금 어딨어? B에서 마지막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 B하고 A가 떨어지잖아? 진짜 개성네. The results! 여기에 이제 그 세금을 정부가 이용했을 때 for example 해서 some cities 하면서 여기 결과들이 나와있죠. 그래서 the results로 A의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안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아 남길 수도 있어. 몰라 나도. 평가만 몰라 슈바. 자 나도 몰라 이제. 자 몰라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자 37번. 졸라 더티하게 남겼어. 봐봐. The mind? 의심해. A human mind!
그리고 와 이게 B에서 A가 레전드야. 봐봐. 또 다른 어떤 의식적 존재. 이게 졸라 어려워. 컨셔스니스 애들이 단어를 몰라. 근데 The author! 덜을 보고 의심을 해. 의심을. 작가? 작가가 어딨지? 작가에 의해서 구성되잖아. 이 세계가. 소설은. 그러면서 B에서 A로 갔다? 넌 졸라 천재야. 이걸 수능장에서 했다? 이걸 레전드야. 근데 이거 내용으로 풀어도 느낌 있는데 나는 무조건 아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최악의 문제야. 이건 안 돼. 이렇게 내지 마세요. 이것도 역접 지시사 졸라 안 주려 그래. 안 주려 그러는데 난 무조건 이거 찾거든. 왜냐면 수능인데 없을 수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해. 무조건 한두 개 남긴다. 얼소는 열거의 마지막이야. 뭐라고? 얼소는 삽입에서 열거의 마지막이야. 볼게요. 인간이 자꾸 로봇이 일을 대체하면 쫄리잖아. 얘네 불안감을 없애고 싶다는 게 그 매니지먼트 그 회사의 책임감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뭐 얘기하다가 재교육해서 새로운 자리에 꼽아. 이게 마지막 방안. 왜? 얼쏘가 들어왔으니까. 그래, 정답 몇 번? 당연히 5번이지. 얼쏘가 졸라 결정적이야. 39번 뭡니까? Cinema's ability to reveal what reality itself veils. 리얼리티가 가리는 걸 시네마가 보여준 게 중요해. But! 번 너무 중요했다. 자, 판타지 못할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다 죽어. 근데 but 뒤에도 판타지 못할 거야. 아니죠? 판타지 못할 거야. 판타지 못할 거야. But. No, no. 이러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번. 40번 졸라 쉬워. 무조건 요약문 먼저 읽으세요. Scientific explanation can be made either by A, B. A하고 B에 들어갈 단어가 있어. 찾아. Minimal, least. Causal mechanisms, pattern. 정답 1번. 끝. 넘어가겠습니다. 자, 40에 40. 엄청 쉬웠습니다. 네. C 처음에 봤을 때 C에서 나 못 골랐어. 졸라 이상해. 근데 다른 게 너무 맞아. 그래서 다른 건 절대 못 찍을 것 같고 무조건 애들이 abstract? 뭐야 이거 추상적인? 너무 느낌 없다고 C 찍었을 것 같아. 그리고 40번에 45번은 우리나라 태권도 네, 올림픽 종목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2 영어 리뷰까지 저격인지 아닌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유튜브 컨텐츠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또 제가 무조건이라고 물론 이제 예능의 영역에 있는 컨텐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해석은 또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의고사 리뷰는 조금 더 여러분들 공감대 위주로 모의고사 때 받아 좀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설 강의는 실제 강사분께 수능분으로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이제 수능은 좀 털어내고 오늘도 굿밤 되세요. 대학별고사 파이팅 하시고 안녕.